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 네. 이펙터 타임즈 영혼의 단자 기타리스트 박준영 씨를 모시고 반갑습니다. GOD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준영 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박준영입니다. 이 지금 오늘 하루 많은 아티스트를 만나는 이 느낌. 맞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제가 기타를 손에 놓고 이게 말만 편하게도 되는 이 편안함, 이 편한 세상. 아 좋네요. 이 준혁 씨 같은 경우는 디지텍의 아티스트기도 하고 이전에 저희가 디지텍의 와미 그죠 계열들 리뷰를 할 때 한번 초대를 했었고 뭐 그 이전에도 저희가 약간 빈티지한 맞아요. 장비가 나올 때마다. 늘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펙터 타임즈를 꾸준히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익숙한 그죠? 네. 이름이죠. 이 준영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자신의 밴드도 가지고 있지만 은총 씨랑도 같이 일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랑 이제 또 접점이 네. 많은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연주자들이 오늘 물론 원석 씨도 모시고 앞에 촬영을 했지만 개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준영 씨도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고 어쨌든 이제 4시간에 걸쳐서 준영 씨와 함께 이제 DOD의 이펙터들을 네.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에서는 DOD의 루버넥 아날로그 딜레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했던 그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준영 씨가 사용하시는 즐겨 사용하는 톤 위주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DOD 루버넥 아날로그 딜레이는 새로운 더블 와이드 샷으로 크기만큼 두 배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뜻하고 음악적인 100%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가 연출되며 탭 템포, 서브 디비전, 테일 타입 변경이 가능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아름다운 딜레이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블 풋 스위치를 사용하면 오실레이션의 순간 제어 및 피치 스윕의 순간 제어와 같은 독특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미 다뤄봤던 페달이고 맞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DOD가 보통 이제 이 한 칸짜리 작은 사이즈로 맞아요. 출시가 되는데 제가 앞서서 상품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두 배로 늘어난 만큼 기능이 많은 맞습니다. 아날로그 딜레이고 저랑 은총 씨가 이 루버넥을 리뷰를 했을 때도 사운드를 들으면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나중에 이제 하나씩 또 여쭤보겠지만 준혁 씨가 생각하는 DOD 이펙터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DOD 전체적인 그쵸. 말씀이신가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써보면서 느낀 건 이 각기 페달들이 이제 딜레이라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드라이브라면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담겨져 있고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작자분들이 되게 덕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면은 루킹 글래스 드라이브에 있는 어떤 노브들을 보면서 이게 왜 있지? 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루버넥을 보면서 아 그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편하고 좋지 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딜레이를 뭐 그러니까 페달을 애용하는 어떤 연주자로서 아 이거 이 사람도 덕후구나 약간 환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연주자들의 마음을 좀 알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준영 씨가 페달보드를 여러 개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요게 진짜로 준영 씨의 페달보드입니다. 또 요것도.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준영 씨가 이제 디지텍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DOD의 페달을 일부러 오늘 촬영을 해서 붙여서 온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실제로 무대랑 레코딩 할 때 사용을 하는 보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지금 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뭐 DOD 오늘 리뷰할 DOD의 페달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네네.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 루버넥 딜레이를 가지고 준영 씨가 시연을 해주셨어요. 그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와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약간 뭐랄까 이 스페이스 사이키델릭?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주 사이키델릭. 네. 스페이스 사이키델릭. 뭐 준영 씨랑 예전에 공연을 같이 하면서 줄리아 드림이라는 팀을 보면서 정말 이 멋지다. 이 사운드랑 이 공간계를 만지는 능력이 남다르다라고 저는 항상 느꼈었는데 이 루버넥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를 가지고도 이런 뭐랄까 정말 드라마틱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물론 이게 준영 씨의 연주 실력도 있지만 루버넥 딜레이만의 또 이 유니크한 사운드가 한몫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식으로 쓰면은 이 좋을까요? 사운드를 좀 들려주시면서 네. 뭐 다양한 사운드 들려주시면서 네 일단은 루버넥 딜레이에 대해서 이제 뭐 소리를 들려드려야겠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았던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하고 가면 뭐 우리 흔히 이제 딜레이 할 때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노브가 이제 세 가지는 있잖아요. 네. 믹스 혹은 레벨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죠? 딜레이 값을 조정하는 거랑 뭐 리핏 네. 혹은 뭐 피드백이라고 하는 그죠? 이제 그죠? 그 딜레이 그죠? 양 그다음에 템포를 예, 조정하는 이렇게 있는 그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요 순대로 크기가 일단 크게 있어요. 위에 저기 네. 제일 위에 중요한 애들이다 그래서 다루기도 쉽고 직관적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트나 뎁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킷 브리게이드 네. 그 아날로그 딜레이들에서 이제 종종 이 코러스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뭐 예를 들면은 뭐 메모리맨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이제에서 있는 그런 코러스 같은 소리들을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레이트랑 뎁스를 통해서 이제 값을 네.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게인 톤도 되게 저는 좋았는데 이제 또 뭐 더 옆에 형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톤 같은 경우도 딜레이의 톤이 뭐 하이가 많은지 로우가 많은지 그쵸. 하이가 적은지에 따라서도 뭐 예를 들면 하이가 적지만 딜레이를 더 많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이가 많으면은 뭐 딜레이 좀 적게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고려해 볼 만한 음악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노브로 직관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점도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뭐 당연히 소리가 좋은 거는 뭐 이제 당연히 0번이고 그다음에 뭐 탭 템포 같은 경우들을 토글 스위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저는 그쵸? 좋았고 트레이를 온오프도 사실 뭐 너무 기타리스트 잘 알겠지만 트레이를 딱 꺼줬으면 좋겠는 순간도 있고 트레이가 남았으면 좋겠는 네. 순간도 있는데 보통 하나의 페달에서는 물론 요즘 나오는 디지털 페달들은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지만 아날로그 페달들은 되거나 안 되거나 아, 안에 숨겨놓는 것들이 네, 많잖아요. 그렇죠. 아, 안에 숨겨놓는 거나 네. 뚜껑 까가지고 뚜껑을 따야 되거나 네, 뭐 심지어 그거라도 되면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뭐 여기 셋뿐만 아니고 이제 페달을 많이 운영해온 수많은 기타리스트들 그게 굉장히 했을 텐데 뭐 트레일 온오프라든지 킬드라이 이제 여기서는 이름이 이제 그 노드라이라고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좀 원하는 그 딜레이 페달에 있어야 될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저는 일단 그 자체가 너무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루버넥 모드 뭐 아시겠지만 네. 이 페달 아시는 분들은 얘를 이제 눌렀을 뭐 다른 딜레이로 전환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뭐 설명에도 보면은 이렇게 눌러서 오실레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오실레이션 효과라는 건 타임이 바뀔 때 생기는 그죠. 거니까. 뭐 그걸 그렇게 뭐 특수 효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뭐 나는 메인을 느린 딜레이를 쓰다가 순간적으로 빠른 딜레이를 쓰고 싶다 할 때는 미리 세팅을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밟아서 네네.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이미 리뷰해 주신 것들에 다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딜레이나 뭐 이런 공간계열 페달들이나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많이 갖고 있고 써보고 있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날로그 페달들은 이 타임이 되게 제한적인 경우들이 그죠. 많거든요. 그죠. 뭐 이를테면은 여기 지금 같이 페달에 있는 뭐 DM2 같은 경우도 네? 그죠. 느린 딜레이가 안 돼요. 느리지가 않아. 다 빨라. 제일 느리게도 되게 빠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얘는 굉장히 느린 딜레이도 가능하다는 그죠. 점 그리고 레벨이나 리피트의 감도가 되게 좋아서 되게 적은 리피트나 레벨로 해도 딜레이를 잘 들리게 바꿔 말하면 더 과감한 소리도 할 수 있는 마진이 많다는 얘기니까 뭐 진짜 그냥 무난하게 쓰고 싶던 뭐 좀 막 그런 코러스인 걸린 딜레이를 쓰고 싶던 뭐 조금 약간 드라이브가 걸린 약간 아날로그한 소리를 더 살리고 싶던 그런 것들을 거의 몇 가지 노브로
거의 존재한 아날로그 딜레이 소리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실제로는 아날로그 딜레이지만 디지털 딜레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까지도 갖고 있는 페달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물론 이제 디지털 딜레이 같은 경우도 이 사운드나 질감으로 이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아날로그 딜레이야말로 사운드의 이 사운드라든지 질감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 근데 어쨌든 이 사운드만 마음에 든다면 아날로그 딜레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딜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DOD 일단 이 지금 아날로그 이 딜레이 이제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아, 디자인 외관적으로도 예. 아름답죠. 자, 그 전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 뭐 물론 제가 이제 시연의 딜레이 사운드 뭐 네. 이제 또 이제 믹스해서 준영 씨만의 이제 톤을 듣고 왔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 유저들이 다 자기 장비를 사서 뭐 잘 다루시는 분 아니면 못 다루더라도 자기 톤 어쨌든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들 다 여러 이 수요층이 있겠지만 뭐 그래도 그 준영 씨가 이 DOD 이 아날로그 딜레이를 쓰면서 아 나는 이렇게 쓰는 게 참 요 톤이 참 좋았어요. 킬러 톤이다. 그래서, 그래서 준영 씨가 이제 유저들한테 뭐 나는 이렇게 사용한다. 난 이 톤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라는 거를 좀 약간 예시로 좀 지금 연주를 한번 해봐 주시면서 톤을 잡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뭐 많이들 쓰는 좀 무난한 아날로그 딜레이 톤으로도 그냥 연주하는 것들을 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따뜻하고 그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딜레이 물론 디지털 딜레이에서 테이프나 아날로그를 이제 복각한 것들은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흔히 말하는 디지털이라고 했을 때 그 타이트하고 좀 정확한 소리들과 다르게 좀 뭉개져 있는 그래서 때때로는 뭐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음악에 따라 다르겠지만 레벨 낮추고 리피트 올려서 좀 많이 이렇게 하면 좀 많은데 그냥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아날로그 딜레이가 기본적으로는 약간 어둡잖아요. 소리가 약간 그죠. 하이가 많지는 않은 편이고 따뜻하고 어둡고 약간 뭉개져 있기 때문에 피드백 그러니까 리피트 양을 많이 준 상태로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스페이시한 연주를 해야 된다든지 약간 페달 톤으로 가는 연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코드로 가는 노래들의 솔로를 하거나 해야 될 때 리버브를 많이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리버브를 아예 안 쓰거나 리버브를 조금만 주고 딜레이 단에서 리피트를 많이 주고 레벨 값을 낮춰서 연주를 하면 그렇게 되면은 딜레이를 이제 소리를 어떤 저희가 뭐 빰 뭐 예를 들면 발라드나 락에 쓰는 기타 솔로처럼 그런 용도로 쓴다기보단 조금 있는 듯 없는 듯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물결이 이렇게 살짝 묻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드라이브를 많이 걸거나 뭐 퍼즈를 걸거나 했을 때에도 소리가 문제가 안 돼요. 원하지 않고 그냥 그 본연의 소리 살리면서도 약간 뭔가 알 수 없는 물결이 그래서 간혹 이런 식으로 연주할 일이 있어 연주를 했을 때 뭐 다른 기타리스트들이 와서 뭐 리버브를 못 썼냐 물어보면 실제로는 리버브는 뭐 쓰든 안 쓰든 별로 안 썼고 그냥 딜레이를 더 메인으로 했었던 경우들도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요 톤에서 퍼즈 톤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역시나 퍼즈는 같은 브랜드의 칼코사.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참 재밌는 효과네요. 지금 엄청 빠르게 따따따따따 지금 탭이 올라가고 있는데 레벨은 적게 주고 리핏을 많이 줘서 딜레이적인 감각보다는 뭔가 오묘하게 어디 중간에 정체성을 주면서 네, 맞아. 솔로잉이 이제 리피트가 레벨이 많이 올라가게 됐을 때 반복해서 때리는 이게
그 뭐야 리핏에서 돌아오는 이 그 소리가 이제 크게 계속 돌아오게 되면 뭉치죠. 그죠, 소리가 치고, 예. 그래서 이제 뭘 치는지 어떻게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효과를 줘서 약간 막 카오스적인 느낌을 그렇죠, 줄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은 오히려 드라이 시그널에 약간 좀 양념 소스 주는 느낌으로 이게 언뜻 만약에 이제 어떻게 담겨서 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쳤을 때 어? 별로 딜레이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끄면 티가 나요. 끄면 드라이해지고 켰을 때 약간 티가 날듯 말듯 정도 뭐 조금 믹스 값을 더 줘도 되겠지만 예. 그러네요. 그럼 뭐 또 다른 팁 하나 있을까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레이트나 떨리네. 팔을 떨고 있죠 애가. 이런 오, 네. 오, 재밌는 소리가 나네. 재밌는 효과로. 그리고 이게 의외로 좀 효과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뎁스를 더 올리면 더 줄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뭐 연주를 할 때 이거를 그 이런 좀 이런 코러스나 바이브 같은 페달이 있어야 되는 노래에서 그죠. 그 페달 보드가 없었어요. 그때 얘를 올려서 가능하네요.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딜레이 따로 그런 바이브 따로 쓰는 게 좋겠으나 좋았겠지만 뭐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제 뭔가 세팅이 바뀐 걸 인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이런 톤도 이제 제일 많이들 어떤 아날로그 딜레이에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진짜로 아날로그 딜레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정말로 이 컴팩트한 사이즈에 모두 담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이 DOD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안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분명히 연주하는 사람들이면 DOD를 다 알지만 이 명성에 비해서 많이 쓰는 이펙터는 아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콜트가 DOD가 디텍을 인수를 하면서 DOD도 같이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DOD의 이펙터들 많이 다뤄보면서 저희도 몰랐던 매력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리뷰 보면서 이거 저도 왜냐면 몰랐던 기종들도 있으니까 뭐 러버넥이나 뭐 루킹글라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네. 모델이었는데 이런 모델도 있었네 하는데 되게 좋은데 라든지 뭐 리뷰 하고서 전화 와서 야, 이거 써봤는데 이거 진짜 좋아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명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심지어 가격까지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와 멋진 디자인까지 그리고 내구성 강한 케이스에 이펙터들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DOD의 페달들을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굉장히 간단한 조작으로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그 매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준영 씨랑 네. 앞으로 3시간 더 DOD 이펙터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딜레이 러버넥을 만나봤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다른 DOD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